네, 안녕하세요. 이번 질문은 콧날개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네요. 되게 생소하죠? 다이어트. 다이어트인데 콧날개 다이어트? 굳이 콧날개 다이어트라는 게? 저도 제가 이 수술 방법에 대한 명칭을 뭘로 할까 하다가 맞아, 다이어트네. 왜냐면 이 수술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어?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예뻐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수술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콧날개가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사실은 콧날개가 크긴 한데 이게 되게 어감 차이거든요. 크긴 한데 저는 뚱뚱하진 않아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 날개 보면 콧날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콧등 코끝 있듯이 콧날개도요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두께가 있어요. 콧날개 수술 하나에만 해도 수술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죄송한데 우리 성형과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콧날개 하나만 갖고도 아까 있잖아요. 높이 조절하는 방법, 길이 조절하는 방법, 거기에 이번에 제가 만든 두께까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봤을 때 콧날개의 두께가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콧날개가 두꺼우면은요 큰 거하고 또 다르게 코가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이 두꺼운 콧날개를 반 이하로 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콧날개 다이어트예요. 정말 신기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이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콧날개 올리기나 축소는 여기 외부를 절개하는 좀 단점이 있는데 콧날개 다이어트는 코 속으로 해요. 제가 이 비밀을 알아냈어요. 이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콧날개의 해부학적인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서양인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그 수술 절개 자국이 코 속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국도 안 남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콧날개 두께가 얇아져서 코가 슬림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다 해요. 수술을 다 하고 났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콧날개 때문에 고민하고 코가 2% 부족한 코들이 있거든요. 이거 해주면 완벽해져요. 아주 재밌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콧날개, 뚱뚱한 콧날개가 씬해지는, 얇아지는, 날씬해지는 수술. 그래서 콧날개 다이어트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콧날개 다이어트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전후 사진도 많이 있고요. 아주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고 정말로 이 2% 부족했던 다소 코 정말 예쁘다 하는데 뭔가 부족했던 부분에서 보면 콧날개가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도 조그만하고 코가 답답한 분들, 콧등 코끝은 예쁜데 코가 답답한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콧날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된 수술이 콧날개 다이어트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뚱뚱한 콧날개가 날씬해지면서 코가 가볍고 상큼해지고 예뻐지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